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아침밥 먹으러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침밥 먹네. 몇 달 만이다.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농성동 식당들 여러 곳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 오신 이 게스트분이 농성동에 부부국밥이라고 하는 그 집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간대요. 그래서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요. 지난주에 그 형님이 나 오늘 부부국밥 또 간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한잔하자고. 한잔하면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친해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분과 아침 밥 먹으러 갑니다. 계단이죠? 아니에요. 제가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사장이니까 제가 못 계다요. 목사지. 12번째로 생겼기 때문에 12호점이지. 12호점이요? 네,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12호점이에요.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17개. 17개? 근데 12번째. 12번째로 제가 오픈을 했어요. 오픈, 6개월 전에 오픈하셨대요. 11월 8일에 오픈했어요. 요즘에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3,000원 안에가 저희는 사랑이 이제 들어있어요. 사실 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만들면 3,000원이 원가가 더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냐? 교회 현금하고 교회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여기 고백교회 담임이고 여기 병원 원목이에요. 아, 무지개 병원? 네, 이 건물은 무지개 병원 거고. 아. 무지개 병원 오너인 대표 원장님이 이제 저희 교회의 장로이기시도 하고 저희 교회를 또 저랑 같이 개척하는 목적 멤버예요. 아, 저기 섬김첨사라고 하시는 섬김 분들이 섬김첨사는 몸으로 이제 오셔서 봉사를 해주십니다. 요일마다 11시부터 2시까지 봉사를 하셔서. 수익금 같은 경우도 수익금은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원이나 이런 데를 병원에서 크게 이제 했었죠. 몇천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했었죠. 괜히 의미 있는 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이쪽 지역이 노인들이 많고 낙후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농성동 아니고 양동이에요? 양동이 들어가요. 네. 땀밥에 봉사를 하시다가 서울로 가셨어요. 예. 가시면서 저한테 서운했는지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손편지도 남기고 이거를 자기가 전시했던 작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엽서를 해서 선물해 드리고 갔어요. 화백이시구나. 네, 화백이. 다양해요,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도 많고. 뭐 울산 일반 학교 선생님들 연계하시고 지역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통합 그리고 이제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시민 사회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어떤 특정 장애인 혹은 어려운 이웃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와서 우리는. 조금 이게 환경 문제까지도 이렇게 하고 아니 환경 문제는 제가 활동을 했고 예. 강정마을이나 뭐 사대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활동을 해왔어요. 포괄적이 진보적 시민 운동 이런 개념입니다. 아, 저도 진보예요. 되고 있으면 좌파로 그리고 우리 저희 컨셉은 뭐냐면 목사가 직접 밥을 해서 이웃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차려줄 때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밥상을 차리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살뜰하게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따뜻한 밥상이에요. 아멘. 아까 오신다는 형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좀 늦으시는데 제가 일단 먼저 주문을 해야겠다. 메뉴판에다가 제가 먹고 싶은 걸 기입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주문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메뉴들은요, 셀프로 가져다 먹어야 돼요. 계란후라이도 자신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누룽지 먹으라고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형님입니다. 형님,
와, 첫 출연부터 취향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 됐어요. 네, 삐졌어. 이분은 송지붕이라고 하는 형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하셨고 박사까지 마치셨대요. 와우! 그래서 일명 닥터 송. 송. 송 박사. 송 박사. 송. 자격금 송 박사라고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님. 제가 미리 주문했고요. 형님, 저랑 계란 후라이로 갑시다. 계란 후라이라고 하냐? 무슨 말이에요? 네. 오늘 형님이에요, 형님이에요. 제가 늦어가지고 원래 제가 걸쳐줘야 되는데. 제가 다 잘하는데요. 네. 후라이만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할게요. 나는 김 먼저 챙겨갈게요. 김 세 분당. 셀프입니다. 김 세 분당. 그리고 여기 이거 콩나물도 네. 셀프로 가져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모든 그 음식이 전달이 셀프로 왔나 처음 오셨으면은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주세요. 아, 이거 있게요. 아니요 다 챙겼습니다. 아, 챙겼어요. 예. 밥도 자기가 알아서 푸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오?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야. 그, 모든 게 다 셀프다. 아니, 좀 이따가 그 놓고 드셔보세요. 아직은 좀 드셨어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밥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풉니다. 저, 반 그릇만 주세요. 반 그릇이요? 하나는 온 그릇 주시고, 요거의 절반만 주세요. 됐습니다. 이것만? 예. 더 필요하면 더 먹을게요. 그러세요. 저는 저탄수화물. 뜨겁죠, 당연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허당이에요, 허당. 이게 3,000원이에요. 이게 3,000원이라고. 형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사전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근데 미리 제 양해 말씀 좀 구할게요. 형님이 좀 아재 기술을 좀 많이 쳐요.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음식하시는 분 목사님이에요. 아, 저 네, 다 교인들이 제가 미리 와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 인상 진짜 좋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네, 아, 목사님 우리 집사님. 집사님 봉사자들 저분들은 그냥 와서 무상으로 풀로 봉사하셔요. 아, 이게 그러시고 밥도 저희 여기는 우리는 인건비 없어요. 다 저러요. 그러니까 이게 3,000원인데 밥도 이 무제한이에요. 혹시 메뉴만 다 찍었나? 다 찍었어요. 와, 나 깜짝 놀랐네. 아, 그러면 이 두 분이서 같은 소속이시구나. 아니,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 두 번째. 아, 목사님, 아, 아니지. 오늘은 처음 만났잖아. 아, 그래요. 오늘은 처음 만났어요. 오. 드셔보세요. 맛있으려고 먹는 거. 근데 이걸 3,000원에 이게 그러니까 그 3,000원에 저희가 나눔 있어요. 아, 또 3,000원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은 홍어는 개인 홍어 받는데 개인 홍어 받잖아요. 제가 아까 이쪽으로 다 했습니다, 형님. 아, 개인 홍어 받는데 1만 원만 받아요. 요 부자로 CMS 부자로. 아, 이쪽 부자로 받아가지고 팀동원님 따뜻한 거. 네, 제가 제 이름으로 내 있어요. 여기 사업자도 다 제 이름으로.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0% 무상을 하면은 그냥 사업자 안 내도 되는데 이제 100%가 아니라 3,000원 소비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지. 그렇죠,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이걸 하루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는 지역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절대 3,000원에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제가 고집스럽게. 아, 참 좋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지키려고. 드셔보세요. 맛있어. 드셔보십시오. 다른 데 김치찌개보다 솔직히 우리가 좀 국물이나 이런 것도 레시피가 있는데 원래 이거 가지고 뛰어넘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들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거 들었는데. 형님. 와우. 아직 이거 하지 마요. 아따, 나는 원빈이 아니니까. 아저씨 하지 마라, 아저씨 아니니까. 중치가 몇 개냐? 나 전당 판다.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노조리 씹어먹어 줄게. 아침밥 10달만 드시니까 잘 안 먹어요. 오늘 처음 먹은 것 같은데 아침밥을 한 10달만 먹었어. 내가 91년도에 해병 나왔거든. 필승 해병요? 614기야 내가 614기인데 91년도 그렇다. 해병대 나왔어요? 진규야 해병대 나왔어. 비용 604기입니다. 1차단 2연대 공정. 그러나 공정 1대대 너 아는 친구 중에 병인가 혹시? 누가? 친구들다. 그런 데로 가봐. 형님 이거 라면 드세요. 라면 한입과 뜬 순간부터 이거 아이고 괜찮네. 형 어때요? 엄마가 해준 것이 아니라 할머니 정말 딱 그 먹자마자 딱 느낌 오잖아. 피리 맛있네. 괜찮네. 후라이 괜찮지? 후라이가 맛있지? 제가 있거든요. 하나 더? 셀프라야 그냥. 어차피 갈 때도 기물을 위해 너무 맛있는 거 같고. 오늘은 제가 꼽니다. 머리야? 소개? 엥, 버. 이거 라면, 근데 먹어요. 자. 고기랑 라면. 감사합니다. 이게 혼자 살 1인 500원. 그 500원 지금 혼자 살 수 있나? 내가? 모르겠어요. 그 소셨잖아. 혼자 살이 500원. 야미는 막지 마. 혹시 난 누가 날 막으려고 하면 거 브르르 램버. 지난번보다 더 심한데. 나도 이거 허용한 게 무지개 아닙니다. 내가 7월에 바꿔서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늦어버렸다니 그냥 악기발이란 말이야. 10시 반에 만나 이랬는데 10시 29분? 29분에 만나 이랬는데 전화하니까 자작 됐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후라이 좋잖아. 고맙습니다. 양이 많다. 이윤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본사적인 부분에 사신다고 해서 자주 안 꼽는데 이런 거 시간이 또 여기가 밖에 안 한다는 거죠? 11시부터 고기 한번 보세요. 고기 돼지고기. 죽입니다. 밥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형님 고기야. 고기도 많아요. 와우. 야, 양이 엄청난데 이거. 밥도 마시더니요. 양이 엄청 많아요. 양도 많아요. 네. 이게 이걸 원가가 3천원이 넘는데 이거 호흡이 들어오고 교회 방금 보더라고요. 네. 여기 무지개 병원이지 이렇게. 저기서도 보이는 옆에 그 육교 그 건너편에 옆에 무지개 병원에. 네. 병원장님하고 같이 개척되는 거 있어요. 아. 이 건물도 무지개 병원. 그냥 우리 만나고 좀 많이 먹잖아요 첫날. 둘이서 소주 6병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님 또
10시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 6시에 저한테 문자가 왔다고. 나 이제 10시까지 마실 수 없게 하면서 그러게. 갑자기 냉면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 그날 추공포로 가셨어요? 갔지 당연히. 참고로는 추공포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만 챙겨줘. 자기도 먹고 나 내가 나를 못 끼나. 전 형님이 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병대 사대미씨 받아서 처음 갔을 때 이 악기관에 왔는데 사상님은 제가 악기관 시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혼합을 좀 드릴까요? 응. 가서 가볼까? 가볼 얼마? 아, 먹고 싶은 거 나 그럼 난 그만 난 나 이거 나무 다 먹어야 되니까. 와 우리 송 박사님 잘 주시고 있습니다. 악기 말입니다.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쌀 잘 안 먹는 거. 내가 한 번 더 먹었어요. 맛있어서 안 짜. 아 이거 맹물 나온 게야 내가. 광주 1호점이래요. 따뜻박사 제가 첫 촬영이래요. 옥사님이 2년 동안은 그냥 소상공인들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지 말자라는 그 약속 아닌 약속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나름 파워블로그입니다. 유튜브들 그리고 언론사도 있고 촬영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 길거다 보니까 이 양동 근처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눈을 띄칠까봐 그렇게 홍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래도 생각해요. 근데 저만 특별히 허락했어요.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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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광. 네, 하나 더 해버리면 나 비싸되겠지? 오늘 마지막 표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와, 그렇게 먹는데 그게 맛있어 이게. 와, 남았을 때. 제가 보셨구나. 선배는 언제 하냐고요? 수리! 남았을 때! 솔직히 제 광주 영상 많이 보시죠? 근데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3개월 살았다고 한 도시 형님 또 나 혼자 대표에서 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응? 요즘 아예 아 나 목표 달라졌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와 정말 이 강의하시거든요. 광주에서 학생들 겁나 좋아합니다. 난 아주 5분 만에 사람을 성질하셨어. 그것도 능력이다. 다 먹고 자주 와야겠다. 카메라 없이. 야 이거 김치 다 먹는다. 고기랑 두부는 다 넣어주더라고. 고기 뭐 계속 나와. 두부는 내가 다 쎄봤어. 두부는 많다 하지만 다 드셨네. 저도 다 먹어갑니다. 형님 이 식당 또 온다 그런가? 온다. 자, 잘 먹었고요. 마음에 드시면 계속 출연시키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처럼 마음에 드시면 계속 출연시키고 잘 들어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럼 제끼입니다. 얼마죠? 9,500원! 라면 사리 하나 추가요. 네.
그러면 500, 500원 냈고요. 그래. 기회장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저희는 아침 식사 마치고요.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렛츠고! 고고고!